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턴레전 공식이고요. 오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고 쉽고 친절하게 기초 저글링을 알려드리는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인데요. 어느 정도 기초 저글링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대원들이 슬슬 시작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실수하면 어쩌지? 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던지고 일정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습을 통해서 그 변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해지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렇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실수를 할까봐 잔뜩 긴장을 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실수를 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글링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실수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변수에 다 포함될 거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이 멀리 벗어날 때인데요. 가장 좋은 저글링은 내 바로 앞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글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공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옆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리 간 공을 내 앞으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항상 균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앞으로 가도 당겨오고 또 옆으로 가도 당겨와서 항상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글링 한 박자 안에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잡아서 오는 동안 던질 준비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이 이동한 것에 맞춰서 내 몸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내가 앞으로 와주는 것 또는 옆으로 갔을 때 내가 옆으로 가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몸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항상 내 몸의 자세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둘 중 자신이 편한 것 또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을 연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3볼은 어려울 수 있어서 2볼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를 놓고 오세요. 이미 여러분은 공 3개 저글링을 연속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걸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2볼로 오른손, 왼손 연속으로 할 수 있겠죠. 또는 끊어서 하나, 둘, 하나, 둘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골고루 섞어서 랜덤하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간 공 땡겨오기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옆으로 멀리 간 공 땡겨오기 15회 시작하겠습니다. 15번 끝. 이번에는 공이 앞으로 갈 때 몸도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때 팔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팔은 그대로 몸만 가는 것입니다. 15회 시작할게요. 15번 끝. 이번에는 공이 옆으로 갈 때 몸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이 옆으로 뻗어지면 안 되고 팔은 그대로 몸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15회 시작.
정말 별거 없죠? 하지만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3볼로도 해보세요. 공이 앞으로 갈 때 땡겨오기, 땡겨오기, 옆으로 갈 때 땡겨오기, 옆으로 간 거 땡겨오기,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기,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이 너무 높이 던져졌을 때입니다. 저글링에서 높이는 박제를 만들어주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낮게 던져지면은 일찍 떨어지고 높이 던져지면은 조금 늦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초 저글링 연습을 할 때 심화 과정에서는 높낮이 조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낮게 시작해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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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점점 낮춰지면서 낮춰지면서 아주 낮게 이런 연습을 시키는데요. 지금은 실수로 공 한 개만 높게 올라간 경우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글링을 하다가 공 한 개가 높게 올라가면은 박자가 붕 뜨거든요. 뭐 이거를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 하나가 올라갔을 때 이걸 억지로 막 따라가기보다도 중간에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 있는 걸 보고 맞춰가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이지만 이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볼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손이 높게 올라간 경우 높게 기다렸다가 던지고 높게 기다렸다가 던지고 아시겠죠? 자,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왼손을 높게 던진 경우입니다. 15회 시작.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하게 되면은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엇박자 저글링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높게 낮게 높게 낮게 높게 낮게 높게 낮게 높게 낮게. 자, 지금은 다들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기초 저글링이 익숙해지면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공이 손에서 벗어나거나 빠지는 경우입니다. 저글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공보다는 큰 공을 쓰는 것입니다. 작은 공보다는 큰 공을 써야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80mm 이상은 너무 크고요. 75mm라고 하더라도 딱딱하면 잡기가 어렵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잡기가 편합니다. 레비테이션 볼의 핵심 성능 중 하나가 커버력이거든요. 크기는 손에 잡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작지 않고 무게도 적당히 묵직하고요. 또 부드럽기 때문에 부딪히더라도 멀리 튕겨나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속에 내용물이 꽉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오뚜기처럼 서있죠. 그리고 부딪히더라도 약간 멈춰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부딪히더라도 가깝게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움직이면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던질 때 오차 범위를 줄여줍니다. 반면 꽉 채워져 있는 저글링 공은요,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가버려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레비테이션 볼을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글링 공을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가볍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딱딱한 공을 쓰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이 도구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괜히 전문 저글링 공이 있는 게 아니겠죠. 공이 손에 부딪히고 벗어나는 걸 다시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를 일부러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공이 크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글링 공을 구입하시든 만드시든 너무 작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공끼리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도구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공은 부딪히면 멀리 벗어나죠. 반면 레비테이션 볼처럼 속이 덜 채워져 있는 전문 저글링 공은요,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약간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 나가는 것보다는 머물러 있는 것이 잡기가 편하겠죠. 그럼 속이 덜 채워져 있는 전문 저글링 공을 무조건 사라는 것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축구를 할 때 농구공으로 하는 것보단 축구공으로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저글링을 할 때도 저글링 공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인데요. 공을 안 부딪히게 하는 연습만 하다가 부딪히는 것보다는 공을 일부러 부딪히게 한 다음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두 가지 연습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싱크, 동시에 와서 부딪히는 거. 또 하나는 어싱크, 따로따로 던져서 부딪히는 겁니다. 따로따로. 공이 동시에 부딪히는 싱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이 부딪히는 순간 공을 잡으러 가는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이고요. 뭐 땅에 떨어뜨려도 문제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동시에 부딪히고 잡으러 가는, 부딪히고 잡으러 가는 이겁니다. 그럼 15회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싱크, 따로따로 던져서 부딪히는 건데요. 가장 저글링에 적합한 상황이죠. 어싱크 상황에서는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래에서 부딪히는 게 있죠. 이 공이 더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일찍 신경 써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15회 시작!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공이 좀 멈춰있죠. 이것은 이 공의 특징이지 다른 공들은 조금 더 반응이 좀 클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일부러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연습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연습을 한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공 두 개가 부딪히는 순간 나머지 공은 높게 던지시고요. 그리고 공 두 개 잡은 다음에 맞춰서 저글링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공 두 개가 부딪히는 순간 나머지 한 개의 공을 높게 던져주고 공 중에 부딪힌 공을 잡아와서 잘 보고 있다가 저글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안 해본 것보다는 훨씬 더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끼리 부딪히는 대부분의 원인은 공을 던지는 궤적의 문제인데요. 애초에 정확하게 잘 던지시면 부딪힐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글링 도중 생길 수 있는 4가지 실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요령을 함께 연습해봤습니다. 굳이 이런 걸 연습을 해봐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제가 유료 레슨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것들을 아낌없이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만큼 저의 미천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요만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대신 저글링을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올바른 저글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글링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실수를 배우는 과정 때문입니다. 실수를 배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한 대원도 많이 있죠? 그럼 오늘 쉬타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